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독장입니다.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댓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베르만 핀셔, 여름이 강아지 생후 20일 차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름, 앉아. 여름, 앉아있어. 아이고. 앉아있어. 우리 여름이 이제 새끼 놓은 지 3일 차입니다. 아직까지 눈은 못 떴지만 굉장히 활발하게 잘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젖을 먹고 있는데 순놈 5마리, 암놈 2마리입니다. 암놈은 맨 왼쪽에 있는 놈하고 맨 왼쪽에 두 놈이 암놈이네요. 여름이가 사진 찍지 말라고 머리를 가르고 있습니다. 여름아, 아이고 착하지.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눈 봐라. 여름 눈 봐라. 아이고 피곤해 모이네. 그래 애썼다. 2019년 11월 15일 새벽 2시경에 태어난 아가들입니다. 2019년 11월 18일 생후 3일차 도베르만 여름이어 강아지들입니다. 도베르만 강아지들이 20일차를 맞아 눈을 뜨고 이제는 걸어다니며 제법 커가는 모습이 대견스러워 보입니다. 10마리를 낳아서 4마리를 없애고 이렇게 시련을 이기고 살아남은 아이들입니다. 도베르만 핀셔는 19세기 후반 독일에서 개량되었으며 원산지는 독일이지만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개량이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독일 원산의 도베르만은 굵직한 몸통에 좀 더 거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에서 성격을 보다 유순하고 몸통을 날렵하게 개량되었다고 합니다. 대형견이지만 극단 모종이기 때문에 실외견보다는 실내견에 더 적합하며 실외에서 기를 경우 우리나라 겨울철 보온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합니다. 성질이 난폭하고 공격적인 개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그런 특성 때문에 개인 경호용으로도 많이 쓰여왔습니다. 도베르만의 공격성은 일반적인 개의 다른 개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낯선 사람을 향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주인에게 공격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주인에게는 굉장히 순종적입니다. 훈련에 의해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난 개라고 할 수 있으며 지능은 개 중에서 120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섯 번째 정도로 드는 아주 영리한 개에서 군견, 경찰견, 탐색견, 구조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인간적이게 순종적이고 충직하지만 대형견인 만큼 복종훈련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섬세한 면이 있어가지고 외로움을 잘 타고 주인과 오랜 시간 붙어 있지 않으면 무기력증이 걸릴 수 있다고 하니 정이 넘치는 아이라고 하네요. 예, 2019년 12월 6일 오후 6시 22분입니다. 지금 803 응추리에 온도가 영하 7도 정도 되네요. 그래서 우리 여름이 도베르만 새끼들이 추위를 많이 타니까 제가 그저께까지는 춥질 않아 가지고 안 그러면 막 자꾸 더워서 옆으로 막 도망가는 때문에 제가 요번에는 제가 열등은 켜놓고
페니타는 두 단 중에 한 단만 켜놓고 왔거든요. 지금 가가지고 한 보고 추월할 것 같으면 한 개를 더 켜고 올 생각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804능 줄이 조경과 구들장 농장의 바깥에는 지금 영하 6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화장실하고 여기 세면장은 지금 현재 기온이 영상 2도네요. 여름이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육 삶은 물을 이렇게 지금 데포고 있습니다. 요 데파 가지고 여름이 지금 배가 한참 고플 텐데 가가지고 저녁 줘야죠. 보통 그 개들은 하루에 한 번 주는데 얘는 지금 새끼를 낳아가지고 6마리가 지금 젖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아침 저녁으로 두 번 주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배가 고픈지 지금 정신없이 먹고 있습니다. 전에 그저께 김치 담으면서 포삼을 삶은 물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돼지고기 좀 하고 넣어가지고 넣어줬더니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이제 강아지들이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서 앞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으르렁거리기 시작하네요. 추운 모양입니다. 제가 불을 하나 더 켜줘야 되겠습니다. 온도를 좀 올려줘야 되겠습니다. 저기 열등 켜놓고 페니타 두 개 다 지금 맥스로 가동 중입니다. 얘들이 지금 한 영하 바깥에 한 6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내일 아침 되면 한 10도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지금 이 틀어놨으니 좀 있으면 온도가 올라갈 겁니다. 그럼 훈훈해질 거예요. 도베르만 핀셔 아빠 보스와 엄마 여름이의 강아지 생후 20일 차입니다. 아기들은 한겨울 영하 12도를 향해 가는 매서운 날씨에 적응해가는 이야기를 앞으로 자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04 조경과 구돌장이었습니다. 컨텐츠 제작에 필요한 구독과 좋아요, 알람, 그리고 댓글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